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안녕하세요. 손님 오셨죠? 네. 누구죠? 김대겸 해설위원. 왜 눈치를 누구죠? 몰라요? 얘들아, 나랑 안 친하니? 네. 민기 형이랑 안 친해? 안 친합니다. 같이 와주셨는데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, 그리고 우리 방PD님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. 피팅이네 정말 필요하다. 지금 멤버 이은택, 유영혁, 김선일, 문민기와 함께 피팅을 못 찍겠다.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는데 우선 간단하게 네 현재 카트리그에서 해설을 맡고 있는 김대겸이라고 합니다.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솔직히 이때 그 생각했어. 너무 승태한테만 밀어주는 게 아닌가 1등을. 네, 이게 전략이죠. 계속 승태 밀어주니까 이기더라고. 아 사실 그러니까 많은 팬분들은 오해할 수가 있어. 카트리그 보는 사람들은 김승태가 굉장히 잘하고 요즘 유영혁이 좀 밀리니까 승태를 밀어주나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전략이었다? 저번 리그랑 전략을 약간 바꾼 수정을 한 거구나. 생각하면 될 것 같아. 그러네. 아 그러니까 사실 많은 팬분들은 조성재가 저 팀에 왜 있지? 그냥 탐켄치 역할인가? 요 정도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안 보이는 곳에서 굉장히 많은 활약을 또 해줬었어, 그지? 다 여기서 막아버리고 첫번부터 기세를 잡았어. 여기서도 죽이잖아요, 여기 다음 아 여기가 진짜 결정적이었잖아요. 여기 지렸다. 그러니까 사실 대웅이가 예전에 비해서 주행뿐만 아니고 몸싸움도 많이 늘었는데 성재가 오히려 더 노련하게 잘 공략을 한 거지. 최종전이잖아 이게. 여기서 무너지면 날아가죠. 날려버리고 조성재! 지금 화면에 안 나오지만 조성재가 저 앞에서 구경하면서 박수치고 있어요. 근데 은택이 형이 은근히 상위권에 많이 진짜 순위를 먹어줘요. 아니 너도 아이템 잘하더라. 너네 뭐 하는 짓이니? 확실히 은택이가 잘하긴 해, 그지? 영혁아. 은택이 형이 시키는 대로 하면 아이템은 거의 이겨. 그러니까 전체적인 오더 자체를 다 은택이가 하고 있는 거지. 그쵸. 뭐 이번 시즌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. 그런데 어찌됐든 지난 시즌 생각하면 아렌더스랑 워낙 라이벌 구도였잖아. 그쵸. 첫 경기 보고는 많은 사람들이 지난 시즌 우승팀인 영혁이네 팀이 뭐 요거밖에 못하지? 약간 이런 생각 했을 수도 있거든. 근데 저희 할 때 마음이 저도 된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데 불구하고 하여간 그 다음에 다시 만났을 때는 이겼잖아. 그게 실력이죠. 오히려 첫 번째. 쟤 뭐야? 아니, 근데 그날 솔직히 은택이 실력에 대해서 평가 좀 해줘봐요. 같은 우선 아이템 하는 선수니까. 저는 이길 것 같았어요. 안 봐도 아이템은 이길 그 정도로 얘기할 거면 일로 와서 형한테 귀에다 얘기해. 그 정도로 얘기할 거면 형한테 귀로 속삭여. 요즘 솔직히 해설자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가장 많이 뭔가 경험치가 올라간 선수는 내 생각이 문민기 같거든? 영혁이가 생각했을 때 어때? 자라나는 새싹은 자르는 맛에 하는 거죠. 야 그러면은 과연 이번 시즌에 민기가 얼마큼 성장했고 우리 선일이가 얼마큼 버스를 탔는지 한번 우리 동영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. 지잖아 이거. 이거 뒤로 들어가는 거지? 성민이가 막 따라가거든 양주선. 근데 이거 그리핀 스페셜 아니에요? 왜 자꾸 지는 것만 나오지? 그러네. 힘들게 올라왔다. 이기지. 이건 이기지. 그러니까 이거 파리 이거 선일이 형 파리. 아 이때 주성이한테 소리 질렀는데 아니 상처는 또 물어봤어요. 주성이한테 한 다섯 번 물어봤나?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. 주성이가 왜 대답을 안 했대? 긴장 엄청 많이 했어 진짜. 상처냐 아니야. 어떻게? 상처냐 아니야. 저 그때 좀 무서웠어요. 다섯 번 물어보고. 이거 선일이 형이 막던데. 막어? 네. 볼까? 날려요 여기서. 볼까? 이때 일부러 막은 거야? 아니요. 약간 얻어 걸린 거야. 뭐라고? 일부러 막은 거야? 좀 얻어 걸렸어. 어떻게? 제가 사포거든요. 떴다. 이게 제일 최고 명경기. 내가 생각하는 이번 시즌 최고 명경기야 이게. 이 거리가 딱 드래프트 터지는 거리라. 터질 느낌이었지. 그리고 권웅이가 되게 과감하게 팍팍팍. 그리고 여기서 터졌어요. 저 안 터졌으면 여기 서두리 형 없을 수 있겠네요. 고맙다 권웅아. 권웅이한테 다시 한번 부었다고 이렇게 해갖고 난리 났다. 나 이걸 보면서 이 생각도 했어. 아 우리 선일이는 과연 이런 느낌을 가져볼 수 있을까? 에이스 결정전에 나가볼 수 있을까? 그런 느낌을 아니 개인기 준비했다고 들었는데. 아 저요? 권웅이 애결 끝나고 표정. 권웅아 한번 봐봐 잘. 얘가 민기가 이제 제 역할을 하는 거야. 한번 해봐. 나 이러면 형을 안아줘야 돼. 민기가 뒤에 있었고 에이스 결정 딱 마지막 하고 딱 역전에서 들어갔어. 귀신 본 사람 같아. 선배님한테 박수 한번 쳐드리자.
뭐가 마음에 들어? 뭘 1순위로 좀 한번 평가하고 싶어? 팀워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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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민기가 하자는 대로 하자. 너가 그... 너가 설명을 해. 팀워크는 이 팀이 제일 좋지 않아요? 그러니까, 그럼 체크해봐. 9점? 9점? 아, 9점? 혹시 아, 나와, 나와. 네, 네. 알게 모르게 좀 있어요. 이제. 알게 모르게 그 안에서? 혹시 좀 투덜대는 애들이 좀 있어. 네. 특히 제이모 씨. 알지, 알지, 알지. 티모 씨라고 해야지, 요즘엔. 아. 요즘에 티모 씨라고 불리는 그분? 네. 아, 오케이, 알았어. 팀 아이템을 은퇴경이 혼자 다 하니까. 네, 이거는 이인태 개인 것만. 그러니까 왜냐면 은퇴가 그러니까 팀전 이게 아이템 칸이 세 칸이잖아요. 네 명이니까 12개잖아요, 총. 네 명이니까. 그러니까 차 개인 게 있으니까 참는다. 네.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그만하고 그냥 좀 얘기해. 그러니까 좀 그만해. 그러니까 은퇴가 팀 전체 템을 자기 혼자 다 사용하거든요. 같이 오더도 내리고. 9점? 9점? 그래, 9점. 멘탈. 멘탈 좋아. 성재가. 성재가. 같이 아이템 하다 보면 좀 멘탈 좀 쉽게 나가요. 좀 사소한 걸로. 나는 알스타즈. 경험은 솔직히 6점 정도? 아직은 조금 더 겪어야 될 게 많은 팀 같아, 얘네들이. 은퇴기가 조금 주행이 부족하니까 7점. 요 정도로 가는 게 나 되게 진지하게 그랬거든, 지금. 자, 요 정도로 한번 받고 우리 알스타즈 애들 확인 한번 해보라 그럴까? 네. 민기야, 가서 톡톡 쳐봐. 형들. 네? 네. 뭐라고요? 여기서 가장 좀 눈에 띄는 게 뭐야? 본인도 평가받은 것 중에. 근데 멘탈이 저희가 약하다는 게 약간 6점. 6점 줬네. 선일이가 너희들한테 6점 줬어. 이거 설명 좀 해줘, 왜 6점인지. 말 안 해도 아시다시피 뭐 그분. 야, 일찍 고개가 절로 한 번에 돌아가 못하네. 걸로 기억하는데. 여기 흔적이 남아있어. 흔적이 남아있어. 솔직히 이런 거 줘야 되는데. 안 돼. 솔직히 나 이렇게 부정을 못하겠다. 건우이도 사실 멘탈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까지 성적이 안 나왔던 애고. 선일이 형 때문에 여기까지. 네, 형은 해설자잖아. 너희 선수니까. 근데 형은 그러니까 3점. 그러니까 여기. 어떠냐? 같이 연습할 때 엄청 싸움 많이 난다고 들었어요. 그리고 그 천사천사 상천상천 얘기했는데 주성이가 아무 대답도 안 했다고. 세 칸? 아니 결승까지 왔으니까 한 네 칸? 경험은 선일이 형 빼고는 선일이 형이 엄청 경험을 많이 잡아서. 선일이 형 빼고는 그치. 나는 그 에이스 결정전에서의 그 건웅이가 이겼을 때 그 승리를 맛본 게 되게 컸다고 봐 나는. 맞아, 한 번 이겨본 게 엄청 커요. 5-6점? 5-6점은 너무. 아니면 요즘 그 주행에 물이 올랐다고 하는 우리 탐켄치가 생각하는 그리핀의 주행은 몇 점 정도가 될지 한번 거기서 그냥 그 오디오만 크게 얘기해, 들리게. 유! 내려. 유? 참 속상하다 그리핀. 야. 빨리 가서 깨워 애들. 선이라 끝났어. 일로 와, 일로 와. 이쪽으로 와. 너네들이 이쪽으로 와 이번에. 와 진짜 민기, 이거 장난으로 한 거 아니야? 솔직히 민기야 이거 장난 같니? 괜찮게 나온 것 같은데. 괜찮게 아, 저 화나가지고 안 되겠어요. 말이 안 나와요. 여러분 좀 특별하게 아이템 활용도랑 멘탈만. 거짓말하면 너 아이템전에서 여자들이랑 못 놀아? 거짓말쟁이 되는 거야? 아 진짜 이 정도면 돼요. 멘탈. 나 때문에 한 이 정도 줘야 되는 5점 정도. 야 너 진짜 양심도 없다. 야 사과해. 영상 편지 써. 대국민 사과해 또 이번에. 죄송합니다. 오셨는데. 네. 김대겸 해설위원님 어떻게 PT님 놀러 오신 소감이 어떠신? 잠깐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아, 펑 PD님 어땠었을까? 정말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하셨을까? 얼마나 힘드셨을까? 정말 그 노고에 카트리그를 대표해서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네, 우리 그래도 이렇게 결승 진출한 선수들이랑 같이 결승 있기 전에 이렇게 한번 또 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고요. 손이랑. 네. 아, 좋죠. 뭐? 네, 몸으로 좋죠. 표현해봐. 몸으로요? 응. 방송쟁이잖아. 한번 해봐. 이만큼 그리핀이랑 뭐 온라인에서 연습할 때 저희가 많이 이겼는데 온라인에서 했던 것보다 저희가 더 준비해서 4대0 4대0 해보겠습니다. 처음으로 진짜 그치 목표로 했던 결승전인데 영혁이 형의 우승 자리를 뺏겠습니다. 우승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그리핀 화이팅!
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아마 정말 열심히 준비한 UBS 알스타즈 옐 모터스 그리핀이 정말 멋진 경기 보여줄 것으로 저는 기대가 되니까요. 여러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여러분들 안녕.